안녕하세요. 상의보입니다. 양파를 활용한 양파 덮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여름에는 양파가 좀 많이 사서 요즘 밭에서 출하를 못 시키고 갈아 엎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몸에도 좋은 이 양파를 많이 소비하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은 양파 덮밥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 영상 중에는 이미 양파 볶음과 양파 장아찌, 양파 활용한 다른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양파를 덮밥으로 한번 쉽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요. 이렇게 양파와 쪽파나 대파 요 푸른 부분은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란 1인분에 1개, 2인분에 2개 있으면 되고요. 멸치 육수를 좀 준비했는데요. 멸치 육수 뭐 없거나 싫으신 분은 오늘은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치액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양파는 요거는 400g짜리면 요거 하나만 해도 2인분 충분히 나오거든요. 뿌리는 떼주시고요. 오늘 먼저 채를 한번 썰어 볼게요. 저 밑에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자를게요. 이런 코팅된 공중팬이 좋고요. 아니면 두꺼운 스텐 냄비. 대파는 이렇게 잘라놔 주시고요. 양파에다가요 참기름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줬다가요 익으면은 뚜껑을 열고 섞어주고 또 덮었다 열었다가 반복하면서 양파를 완전히 익혀주겠습니다. 양파가 잘 안 타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옆에서 다른 거 하시면서 또 뒤집어 주고 하시면 돼요. 불은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세게 했고요. 나중에 불이 너무 세서 양파가 탈 것 같으면 줄이시면 돼요. 중불로 해놓을게요. 불을 낮춰놓고 하면은 약간 양파가 살짝 누르면서 양파가 이렇게 익어가거든요. 이렇게 양파는 한번 고기 익히신 다음에 하시면은 드실 때 좀 부드럽고 좋거든요. 이렇게 양파를 좀 익혔거든요. 완전히 익힌 다음에 저는 육수를 살짝 익은 거 좋아하시면 지금 드셔도 되는데요. 양파가 너무 덜 익은 것보다 좀 푹 무른 게 좋아한다 싶으면 조금 더 익히시면 좋습니다. 저는 조금 푹 무른 양파 먹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끓일 거고요. 3분 정도라도 더 끓이겠습니다. 불은 아주 약불로 해주시고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국물이 줄거든요. 그러면 물론 또 물 조금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3분 정도 끓인 다음에요. 진간장은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약간 생만 내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진해집니다. 저는 참치액을 한 이렇게 한 스푼 써주는데요. 없으시면 그냥 소금으로 하기.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여기서 간을 한번 보시면 돼요. 내 입에 딱 맞추시면 됩니다. 짠 거 싫어하신 분은 연하게 하시고요. 나는 조금 짭짤한 거 좋아한다 싶으면 간을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휘저었으면 계란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색깔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조금 덩어리지게 익히려면 이렇게 살살 국물을 이렇게 얹어가면서 아까 대파 썰어 뒀던 거 약간은 이런식 대파 넣자마자 바로 불 끄겠습니다. 참기름을 한 방울만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양파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